맛있네요. 뚜렷하게 그런 쉐리 특징이 느껴지고요. 그 특유의 스파이시함이 느끼함을 조금 잡아줘서 이 맥켈란과 비슷한.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와 함께 가난한 자들의 맥켈란이라고 불리우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 이 네이키드 몰트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키드 몰트 제품도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와 함께 가난한 자들의 맥켈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다만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 같은 경우는 싱글 몰트에 그레인 위스키가 혼합된 블렌디드 위스키지만 이 네이키드 몰트 같은 경우는 싱글 몰트로만 구성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여서 조금 더 싱글 몰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제품이 가난한 자들의 맥켈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두 위스키를 생산하는 회사가 맥켈란을 소유하고 있는 에드링턴 그룹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사실 금액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네이키드 몰트에 맥켈란의 원액이 많이 포함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맥켈란 원액뿐만 아니라 이 네이키드 몰트 같은 경우는 하일랜드 파크나 글렌로시스, 글렌터렛 이런 중류소들의 원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굳이 이런 유명 중류소의 원액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만의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몰트 원액들을 블렌딩한 이 블렌디드 몰트 제품이고요. 그래서 싱글 몰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블렌딩된 원액을 퍼스트 필 쉐리 캐스크에서 최소 6개월 추가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퍼스트 필 쉐리 캐스크라는 것은 시즈닝된 캐스크겠지만 다른 위스키를 한 번도 숙성하지 않은 쉐리 캐스크의 첫 번째로 숙성을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쉐리의 캐릭터가 강하게 느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병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통 다른 위스키들이 이렇게 종이 라벨을 붙이는 것에 비해서 네이키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투명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공병을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이름은 과거에는 네이키드 몰트가 아닌 네이키드 그라우스였는데요. 최초 출시될 때는 블렌디드 위스키로 출시됐지만 현재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로 출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네이키드 몰트로 이름을 바꾸면서 병의 디자인이 과거에는 페이머스 그라우스와 동일하게 뇌조가 새겨져 있었는데 현재는 오크통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이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인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와 블렌디드 몰트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름을 네이키드 몰트라고 변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마트 등에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위스키에 속하고요. 해외 판매가가 30불 이상인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 4, 5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판매가와 국내 판매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 잔 따라서 시음을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준비한 안주는 요즘 제가 굉장히 즐겨 먹고 있는 초콜릿과 유포로 유명한 비첸향에서 나온 미니이지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치즈와 육포 두 가지 모두 다 안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치즈와 육포를 하나로 만들어 놔서 일반적인 육포나 치즈보다 조금 더 개성 있는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럼 네이키드 몰트 제품을 한 잔 따라서 마셔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를 보면 약간 옅은 구릿빛을 띠는 것 같습니다. 레그 같은 경우는 퍼스트 필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다른 40도의 몰트 위스키랑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편입니다. 그럼 향을 한번 볼게요. 쉐리의 느낌이 있네요. 쉐리의 느낌이 크게 강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그런 건과일의 느낌과 약간 스파이시함 그리고 너트류의 살짝 고소한 느낌이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약간 카라멜이나 바닐라류의 달달함도 느껴지고요. 방금 오픈했지만 알코올은 그렇게 세게 친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이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알코올이 좀 강하게 느껴졌는데 네이키드 몰트 같은 경우는 오픈 직후에도 알코올이 그렇게 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네요.
뚜렷하게 그런 쉐리 특징이 느껴지고요. 꾸덕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화사한 느낌이 드는데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맛은 건과일, 특히 건포도라든지 아니면 건자두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첫 모금부터 굉장히 달달한 느낌이 지배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스파이시함과 함께 약간 고소한 느낌도 끝으로 갈수록 나는데요. 가격에 비해서는 나름 개성있고 뚜렷한 맛을 보여주지만 바디감이 상당히 라이트하고 피니쉬가 매우 짧아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인데 피니쉬가 굉장히 짧아서 약간 당황스럽게 맛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뭐 가격을 고려한다면 길고 무거운 묵직한 피니쉬까지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첫 맛이 워낙에 괜찮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피니쉬가 짧은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팁은 이 피니쉬가 끝나기 전에 뭔가 좀 묵직한 안주를 먹어주면 여운을 조금 더 길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첫 맛에서 위스키에 그런 쉐리의 감칠맛이 싹 느껴지면서 약한 피니쉬 대신에 초콜릿을 먹어주면 그 초콜릿의 묵직한 맛이 피니쉬를 이끌어가면서 맛에 대해서 빈틈이 없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보통 다른 12년급 싱글몰트랑 먹을 때는 피니쉬가 조금 아쉬우면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는데 네이키드 몰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짧아서 피니쉬가 이런 방법으로도 그 아쉬움을 달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래도 나름 향이 강한 육포를 먹고 나서 이 위스키를 마셔보니까 그 특유의 스파이시함이 느끼함을 조금 잡아줘서 안주를 먹고 나서 마시기에는 괜찮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첸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니이지 치즈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쉐리 캐스크 제품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이 처음부터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기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쉐리 캐스크가 어떤 맛인가를 한번 경험해 보기에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맛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쉐리 캐스크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금전적 부담이 적은 데일리 위스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편하게 마실 만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피니쉬가 굉장히 짧고 바디가 가볍기 때문에 묵직한 맛을 원하시거나 여운이 긴 그런 위스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감을 안겨드릴 것 같고요. 이 가난한 자의 맥켈란이라고 하니까 맥켈란과 굳이 맛을 비교해보자면 맥켈란에 물을 조금 많이 탄 다음에 마시다가 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맥켈란보다는 맛의 깊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피니쉬로 갈수록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이 맥켈란과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데일리로 편하게 마시기에는 적당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를 하느라 위스키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만약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재구매를 해서 데일리로 즐길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비슷한 금액대의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 코퍼독과 몽키 숄더 이 제품과 비교를 하자면 쉐리 캐릭터는 이 네이키드 몰트 제품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다만 밸런스 같은 경우는 코퍼독보다는 괜찮지만 몽키 숄더보다는 피니쉬 측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조화롭고 밸런스가 좋은 그런 위스키를 찾으시는 분들은 몽키 숄더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 이 쉐리의 특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이키드 몰트 제품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이 네이키드 몰트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